서 뒷발로 쥐잡은 듯이 얻어걸린 그라트는 못 만들지. 이한 노래를 만들어야 하나. 막 끈적하고 더럽고 그럼 되나. 솔직히 내 생활은 너무 순진했어. 주어들은 이야기도 받았는데. 아 좋은 차다. 아 좋은 옷다. 아 인정받고 멋있는 아티스트 되고 싶지만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요. 슬슬쩍 굽어가면 안 될까요. 노력 없이 부자 되면 안 될까요. 쉽게 쉽게 살면 안 되래. 음악이요? 음악에 대한 제 마음은 도자기를 굽는 장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.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저도 힘들게 제 음악을 탄생시키고 있죠. 그 고통과 번뇌의 시간, 이런 게 진짜 음악이죠.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을 달래고 위로해주는 마음이랄까? 뭐 그런 게 담겨있는 것 같아요.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선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듣는 이와의 소통, 사랑, 그리고 평화.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요? 슬슬쩍 묻어가면 안 될까요? 노력 없이 부자 되면 안 될까요? 쉽게 쉽게 살면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